아시아 주요국을 순방하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이끄는 대표단이 대만을 오늘 저녁에 방문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만에 오늘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남태평양 피지의 법칙입니다. 남태평양 피지에서 깊이 500km 이상의 신발 지진이 여러 번 발생할 경우 일본 동북 지역과 대만에 강진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피지의 지진 상황이 매우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7월 27일 피지에서 규모 5.0의 지진과 진원의 깊이가 486.1km의 지진이 발생했고, 28일에는 피지에서 규모 5.7의 지진과 깊이 545km, 또한 4.8의 지진과 586.5km, 27일에는 4.7의 지진과 599.9km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또한 8월 2일에는 피지에서 규모 4.1, 4.6, 4.7의 지진에 지난해 깊이가 500에서 무려 641.1km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7월 30일에는 뉴질랜드 캐르메다 제도에서 규모 5.1과 깊이 504.8km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대만 신문 리버티 타임즈는 미국의 낸시 펠로시 대표단이 오늘 8월 2일 화요일 오후 10시 20분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권력 서열 3위인 펠로시 의장이 만약에 대만을 방문하게 되면은 지난 1997년 이후에 대만을 찾는 최고위급 인사가 됩니다. 뉴트 깅리치 전 하원 의장이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7년 대표단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했었습니다. 앞서 시진핑 주석은 지난달 28일 바이든 대통령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대만 문제를 두고서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고 협박했습니다. 이 낸시 펠로시 의장과 중국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낸시 펠로시는 1991년에도 중국 베이징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당시 유혈 진압된 태난먼 민주화 운동 현장에서 중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죽어간 이들에게란 이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들고 추모 성명을 낭독했다가 중국 공안에 붙들려 구금이 됐습니다. 그때 펠로시는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 자격이었습니다. 이 낸시 펠로시는 중국 당국의 허락 없이 두 명의 동료 의원과 광장에 들어가 손으로 쓴 작고 검은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중국 공안은 급하게 뛰어들어가 취재 기자들을 거칠게 내몰고 이 낸시 펠로시 의원 일행을 체포했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과연 오늘 대만에 강진이 발생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